네, 경제를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를 10번 지금 동결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관심을 끌었던 우리나라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행 3.5%에서 그대로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동결했습니다. 예. 지금 경제계 일각에서는 특히 부채가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 이후에 금리를 많이 올렸으니까 예. 이제는 좀 내려줄 수 없을까? 좀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많이 주장해 왔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의 선택은 동결입니다. 근데 사실 동결할 것이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또 동결할 것이라고 거의 시장에서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동결을 한다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예상대로이기 때문에 네. 큰 어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한국은행의 내심이 뭐냐 앞으로 정말 금리 인하할 생각이 있느냐 한다면 언제쯤 하느냐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매우 좀 중요한 얘기들을 좀 했는데요. 예. 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나 깜빡이는 켰는데 왜 자회전, 우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깜빡이 켠 적 없다. 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겠다는 예고한 적이 없다. 예. 다만 속으로 깜빡이를 켤까 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금리 인하 결정이 아니라 금리 인하 을 결정의 전 단계가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 바로 한 그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창용 총재는 지금 물가가 완전히 잡히고 있지 않다. 지난 1월 달까지만 해도 이게 물가가 2.8%까지 떨어져서 예. 그렇다면 곧 금리 인하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시장의 기대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다시 소비자 물가 3.1%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전기 요금입니다. 아, 이제 오를 테니까. 네, 그동안에 많이 억눌려 왔거든요. 예.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도 한전이 참고 참았습니다. 근데 이게 전기값도 올라가게 되면 가스 요금 올라가게 되면 네. 물가에 악영향 줄 테고 이 사과, 대파 이런 게 지금 잘 안 잡히고 네. 있어요. 좀 이따 에어컨 켜야 되는데. 네, 이 대목에 대해서도 이창용 총재는 아주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예. 사과값 이런 게 지원금 준다고 내려가는 거 아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우면 불안 요인이 있다. 예. 거기다가 지금 미국 금리 인하를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고 또 국제 유가도 조금은 불안한, 좀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하는 결정된 것도 아니고 금리 인하로 갈지 말지 깜빡이를 언제 켤까, 켤까 말까 요것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열 번째 금리가 동결되긴 했지만 금통위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 이 문장에서 이번엔 장기간이라는 단어를 뺐거든요. 그러면은 좀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매우 중요한 네. 대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한국은행의 앞으로의 금리 정책은 통화 정책 결정문의 그 말에 아주 언어의 수사를 통해서 시장과 소통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예. 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래에는 장기간 충분히 긴축 기조다 이랬는데 장기간, 롱텀, 충분히, 이나프하게. 그런데 이번에 하나 뺐어요. 장기간을 뺐어요. 예. 그러니까 장기가 아니면 불은간 이제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그 높은 금리를 오래 가져가지는 않겠다. 이것을 이번 금통위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일각에서 지금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 금융 부담이 높다. 그리고 일부 경제적으로 어려운 또 소상공인들도 많다. 그런데 빼려면 장기간 충분히 긴축 이게 둘 다 빼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뺐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강도를 낮추지만
여전히 충분한 긴축 기조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이창용 총재는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어요. 예. 언제쯤이면 그러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 정확하게 숫자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3 정도로 연말까지 내려가면 그때는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3.1이거든요. 예. 우리 연합뉴스에서도 매달 그 소비자 물가 통계를 신속하게 가장 빠르게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2.3 내려갔다면 금리 인하 깜빡이 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아. 그리고 금통위원이 6명이 있는데요. 예. 총재를 빼고 그중에 5명은 그동안 금리 뭐 현재 계속 3.5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금리 그렇게 고집하지 말고 좀 내리자 이런 소수 의견도 나타났다. 예. 이것도 좀 이례적이거든요. 한 명이라도 그 소수 의견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예. 이제 금리 인하의 깜빡이 켜기 직전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최대의 변수는 예. 그 문제의 사과값, 전기값, 또 이 저 국제 유가 이런 것들이 좌우한다. 예. 이렇게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람 간의 대화에서 말 하나,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꼬투리 잡으면 그 대화가 안 되는데 이건 너무 피곤하게 하나하나를 따져봐야 되네요. 하는 총재 발언이나 뭐 연준 발언이나 어쨌든 예. 그 연준은 기준금리 언제 내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유럽 중앙은행은 6월부터 기준금리 내린다고 했어요. 이거는 어떤 변화인가요? 예, 그것도요. 유럽 중앙은행 ECB라는 곳인데 유럽 연합 각국을 모두 합해서 한꺼번에 관리하는 중앙은행인데 예. 지금 유럽의 물가는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금리를 내릴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번에 안 내렸어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다음에는 내릴 수도 있다. 기대가 상당히 증폭되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도 말 하나하나를 이 돈 다루는 사람은 네. 말 토시 하나, 조사 하나, 마침표, 따옴표 하나 다 챙겨야 됩니다.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다음에 내린다 이게 아니라 다음에도 물가가 완화되는 추세가 확인된다면 금리를 내릴 것이다. 아우, 피곤해.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금리 내린다 만약에 단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뭐 이것을 그 우리 친구 사이나 이럴 때는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죠. 그런데 예. 금융은요. 그렇죠. 금리를 민감하죠. 내린다 이러면 그 순간에 다 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네. 알아서들 해석을 하라. 네. 그래서 아주 그 말의 알겠습니다. 수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소식 알아봤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해서 17만 3천 명 늘었는데 이게 3년여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이었어요. 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증가폭이 좀 줄었는데요. 네. 자, 이것도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3월 달에 기상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하지 못하다 보니까 벚꽃도 늦게 피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농업에서 고용하는 인구가 적지 않은데 농촌에서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예. 그것이 1차적인 요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코로나 방역이 이제 슬슬 끝나가면서 그동안 방역 인력으로 종사했던 사람들, 이 사람 해고됐어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지난해 3월 달에 워낙 고용이 높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 역기저 효과도 있었다. 뭐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지만은 이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했다고 한국 경제가 크게 심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제조업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조업 수출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청년과 40대 취업자 감소는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20대가 지금 고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여기는 20대 인구 증가 속도가 좀 줄어드는 그런 요인도 있지만은 네. 이 기업체들의 고용 패턴이 바뀌었어요. 저희들이 회사 들어가고 입사하고 이럴 때는 예. 기업체에서 경력직은 거의 안 뽑고 대졸자 또는 고졸자 그쵸. 막 나오는 좀 신선한 이런 젊은 피 예.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 뽑았는데 요즘은 예. 기업들이 사람을 뽑아서 교육시킬 여유가 없다. 그래서 검증된 사람, 다른 데서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는 경력직 채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20대보다는 30대가 더 취업이 잘 되는. 그래서 신입사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답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턴을 한다든지 예. 또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어떤 미래를 잘 개척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주제도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에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 헤지 펀드에 수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 중재 기구의 판정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결국에 뉴욕 증시에 있는 이런 헤지 펀드들에 대해서 네. 한국 정부가 손해 배상금을 물어 줘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제 중재 그 법률 재판소의 판정인데요. 예. 안타깝습니다. 사건은 삼성과 관련해 있는데 2015년에 예. 삼성물산과 당시 제1기획이 제1기획이라는 회사가 예. 합병을 해서 지금 삼성물산이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1모직 예.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했거든요. 그때 이재용 부회장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제1 모직 쪽에는 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삼성물산 쪽에는 지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합병을 할 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평가하고 제1모직 가치는 높이 평가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제1모직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예. 저거를 합병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유리해지죠. 근데 당시에 합병 전에 삼성물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이제 엘리엇이라는 사모펀드 이번에는 또 메이슨이라는 헤지 펀드가 국제 ISDS라는 국제 상사 중재 재판을 했는데 예. 여기서 뭐 일부 승소지만은 한국 정부가 지고 예. 이런 뉴욕 증시 사모펀드가 이겼습니다. 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망신을 당했고 그 전에 엘리엇한테도 지고 이번에 또 진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합계 물어줘야 될 돈이 지금 1,300억인데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그것은 지금 가장 큰 이번에 판결 내용을 보면 예. 그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때 정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송하도록 했다. 그 대목을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박근혜 전 정부와 고위 관계자, 보건복지부 관계자, 국민연금 관계자들에게 뭐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아니 정부가 잘못해서 배상금을 물어주는데 그게 왜 국민 세금으로 내야 되느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항소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최종적인 것은 좀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